AKG K619 선 교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드를 약간 힘을 줘서 벌려줍니다. 내부에 나사가 5개가 보입니다. 전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내부가 이렇습니다. 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피복이 다 벗겨져 있고 뻣뻣합니다. 플러그 쪽도 선이 여기다 피복이 잘려져 있죠. 선을 분리하겠습니다. 이쪽이 왼쪽 녹색이 신호선입니다. 이쪽이 그라운드 공통선. 여기 하나 수축 튜브로 감싸 있는 게 이게 오른쪽 신호선입니다. 수축 튜브를 벗기고 오른쪽 선을 분리하겠습니다. 납땜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자, 왼쪽 녹색. 자, 구리선, 이게 공통 접지선입니다. 분해하기 전에 이게 표시를 해놔야 합니다. 이쪽이 그라운드 공통 접지, 이쪽이 왼쪽. 왼쪽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라운드 쪽도 표시를 했네요. 지금 스마트폰용 버튼 마이크가 있는 케이블인데요. 사용하시는 분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버튼 마이크 없는 선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 넣어서 유닛 아래쪽에 구멍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한번 훔쳐 맵니다. 잡아당겼을 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흠참해서 풀리지 않도록 수축 튜브로 한번 감싸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감쌉니다. 피복을 벗겨서 오른쪽 왼쪽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적색 오른쪽, 녹색 왼쪽, 구리선 이게 공통 접지선입니다. 일단 납을 한번 먹여서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오른쪽, 녹색 왼쪽, 구리색 공통 접지선입니다. 자, 이게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케이블은 헤드밴드를 타고 이 선이 헤드밴드를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밴드에 달린 이 케이블이 오른쪽 됩니다. 선이 짧아서 납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녹색 왼쪽입니다. 나머지 구리색이 공통 접지선입니다. 아까 오른쪽 연결했던 납땜한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합선이 되지 않도록 수축 튜브로 감싸줍니다. 수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가해서 가스 인duct입니다. 긴 부분은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AKG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홈, 위에 홈 걸치도록 정해진 위치로 조립을 합니다. 나사 5개를 전동으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고무, 왼쪽 패드입니다. 보시면 홈이 있는데, 홈에 걸어서 돌려도 되고, 그냥 조립하셔도 됩니다. 이게 홈에 넣어서 이렇게 쭉 돌리면 쭉 따라옵니다. 네,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선 교환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기로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왼쪽 32.7, 오른쪽 32.7. 똑같습니다. 자, K619 헤드폰 선 교환 작업이었습니다.